출전 투자가 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상승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말에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만 지수 자체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에 집중돼서 올라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번 주 아직까지 우리가 소화하지 않은 일정들이 있는 만큼 우리 개별 종목들이 해당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반도체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오늘 네. 아침에도 잘 연출이 됐고요. 장중 내내 상승 기조. 물론 뭐 저항고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저변으로 확산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될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략주 AS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무려 30%가 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난주에 받은 종목이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3박자를 다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 거기에다가 또 태양광 풍력. 근데 오늘 공교롭게 이 세 섹터들이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한 몸에 인기를 또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목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가격 훌쩍 넘었습니다. 어떻게 2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중 고점으로 1차 목표가를 시원하게 돌파해 준 만큼 추가적인 전략 소장님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안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가장 좋을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매직 솔루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12일 화요일장 마감 이후 또 힘차게 서동구의 투코스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소장님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에게는 저희가 선물도 마련해 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소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뭐 어떤 네. 일? 아, 저랑 같이 방송하실 때는 상반기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를 수상하셨는데 제가 아, 예. 오랜만에 뵀는데 네. 하반기 수익률까지 1등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어제도 뭐 네. 제가 이렇게 축하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오늘 모처럼 간만에 우리 또 이은주 앵커랑 백의의 천사랑 함께 했으니까 이 백의의 천사 앞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무척 고생하시고 힘드셨는데요. 2024년에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이 투코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회원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또 함께해서 너무 든든합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사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코스피는 등락률이 거의 비슷했는데 막판에 코스닥 쪽에서 조금 힘이 많이 실려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네. 하나는 미국의 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대어급 중에 하나였었던 LS머트가 상장이 되는 거. 네. 바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만 해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세 좋게 쭉쭉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었고, 또 LS머트는 무려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이, 9,600억이 거기에 다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잘 들어가면서 300%의 급등을 보였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계속 순매수를 보였어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개인들만이 이제 달려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늘 물론 특수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LS머트를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이 청약받았던 물량들 뭐 한 2,600억가량을 다 매도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과도하게 외국 기관들이 뭐 코스닥의 순매도가 잡혀서 여러분들이 혹시 놀라실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매도하는 듯 했다가 거의 다 다시 또 저가에서 다 샀단 말이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막판에는 또 코스닥의 종목별로도 순환 흐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쪽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반도체 쪽들 관련해서도 상승폭을 또 오후에 반납하긴 했지만 이들 쪽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HBM에 이어서 온 디바이스 쪽 관련된 이런 네. 쪽들의 움직임들이 더 오늘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또 중소형 저가권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탄력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좀 며칠 쉬었던 또 조선업종들도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 또 원전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어떤 확산되기보다는 특정한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만 좀 매수세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제약업종들 중에서도 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급들 이러한 뭐 종근당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우상향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 어느 한쪽에 특정하셨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반도체가 주요 중심 주도 섹터이고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흐름들이 계속 순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뭐 이게 주도 종목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이라도 사놓고 있으면은 계속 올라가는 그쵸.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 빠르게 막 뭐 1박 2일, 2박 3일 그러고서는 음봉 받고 이거 조정이 깊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종목 가서 놀고 있다가 보면 이 종목이 또 다시 올라가고요. 이런 어떤 순환 사이클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대응하시려면 역시 투코스 방송 잘 보시고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네. 저와 함께 매직 솔루션으로 여러분들 무료 체험도 받으시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다른 여러 반도체 관련주도 있는데요. 제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캔들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다이아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떠한 흐름입니까, 여러분들? 자, 지난번 구간에서 올 상반기였죠. 5월 달에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강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들은 그냥 매수해서 홀딩하시면 되는 구간이었어요. 8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그냥 쭉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빨간 다이아, 파란 다이아, 빨간 다이아, 파란 다이아가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확대해서 보시면 파란 다이아 내지는 파란 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 모습이 반도체 관련 주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은 이 13만 원을 확실하게 안착해주는 오늘 뭐 종가상으로 13만 천 원 됐다고 해서 이것이 안착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을 이 13만 원 이상이 안착이 돼주면서 거래가 실려주고 새로운 어떤 추세의 흐름이 연출이 될 때 그때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흐름들 속에서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오늘 잘 상승 흐름이 이루어졌죠.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이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조금은 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그런 어떠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여러분들 이 다이아는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가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종가 무렵이라든가 밀릴 때 저점에서 이러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플러스에서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보합 이하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현재 구간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바로 뭐 조선주 중에서는 HD 한국 조선의 양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9월부터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우상향의 패턴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가지 패턴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저께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오늘 어저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다이아도 그렇고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됐죠. 이러한 눌림목이 연출되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직전의 고점은 이제 빨리 돌파해 주느냐. 지금 뭐 조선업종들은 뭐 흑자전환 내년도 또 후년 뭐 3년치 일감을 다 받아놨다고 해도 좀처럼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수급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풍력 쪽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내년도 성장에 대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CS윈드도 지난번에 특징적인 모습들이 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은 멈춰졌지만은 아직 반등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양치기 소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량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 지난번 음봉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네. 이 CS윈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풍력 쪽들이 중심이 되면서 움직여 주려면 이 CS윈드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이 밴드 플레이가 아니라 5만 6천 원이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계속 수반이 돼주면서 이 음봉들이 연출되었던 파란 다이아가 강했던 이러한 자리들을 빨리 돌파해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 풍력 관련주들, 뭐 CS윈드를 중심으로 해서 베어링이라든가 다른 여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괜히 또 보초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제약 중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종근당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한 이후에 지금 완만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움직임들을 보면은 뭐 기관들이 뭐 제약 업종은 뭐 이거밖에 없습니까? 뭐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종근당 앞으로의 시세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조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환 흐름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업종들과 개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개인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내일장을 잘 대비해 볼 전략들도 저희가 오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오늘 반도체 쪽들이 장애 중심에 네. 물론 뭐 누구나가 지금 내년에 주도할 그리고 연말장 네. 반도체 업황 회복 뭐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지금 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하고 한국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완전히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그쵸? 쪽에서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는 급하게 지금 대통령이 네덜란드까지 국빈 방문 가서 방문하고 뭐 격상을 시킨다. 소위
반도체 열전, 뭐 삼국지 열전 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뭐 우리도 내부적으로 HBM 관련주를 비롯해서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HBM 관련한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많이 했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본다라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네덜란드의 그런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이런 움직임들 뭐 곧 이제 보도가 되겠죠. 또 미국은 지금 뭐 완전히 우리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용인 클러스터 조성한다라는 거는 네. 상반기에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뭐 뉴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뭐 IBM과 마이크론이 뉴욕주와 같이 손을 잡고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 활성화법과 관련돼서 정부 기관의 어떤 그 기관으로서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네들이 뒤쳐졌던 그런 반도체를 명예회복을 하겠다. 사실은 명목상 인텔 하나만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과거에 우리가 80년도 90년대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저걸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살려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이라든가 기술력에서는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 선두 주자로 됐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그 AMD도 신규 AI 반도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물론 뭐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이 AMD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HBM 쪽에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HBM을 사용하는 이 신규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그렇죠. 팔고 뭐 이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뭐 대만이죠. 물론 뭐 TSMC 제2 나노 공정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벌써 시제품을 테스트했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제품을 다 테스트 완료가 되고 뭐 2025년부터 이 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우리도 뭐 2025년부터는 얼마든지 이 나노 공정 도입해서 양산할 수 있어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년도 반도체 시장이 6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이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칩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로 여러분들도 뭐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에 지금 2024년도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2023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고 그러면은 2024년도, 25년도 계속 그렇게 DDR5 쪽도 만개가 된다. 이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사이클도 뭐 전공정 갔다가 후공정 갔다가 지금 장비 갔다가 소재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흐름들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쪽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HBM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탑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PCB와 반도체 같이 되는 이스페타시스 거기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온 디바이스 관련한 이런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단은 그 종목이 비싸다,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가 아니라 이 핵심적인 주도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네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여타 종목들을 같이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년부터 반도체 좋아진다 했는데 그 내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각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반도체 종들 또 내일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내일 공략주 힌트를 조금 미리 받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일의 공략주 또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네, 반도체만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네. 반도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반도체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이다, AI다, 네. 로봇이다, 그렇죠. 바로 로봇 쪽에서 이 사실 일본에서 독과점적으로 했던 그런 그
이 감속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우리는 관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쵸.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만약에 이 로봇의 어떤 그 일정한 양이 운동이 전달이 되고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산화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요. 로봇 관련주인데 감속기 국산화 기업이다. 아시겠어요? 우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분들 뭐 워낙 또 예. 수준이 있으시니까 금방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네. 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수 저희 또 AS도 도와드려야겠죠. 일단 화면 통해서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제시해 주시고 오늘까지 단 하루도 하락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다만 장 막판에 조금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차 목표 주가에 90원이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1차 목표가 돌파했죠? 뭐 돌파했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돌파를 했죠. 네. 장 중에 1차 목표가 17,000 여러분들께 7,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네. 17,970원이 고가였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예. 추가적인 전략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목표가 예. 잠깐 네. 그림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 당시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이렇게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때 공략을 하셔야지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그리고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땐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다이아, 빨간 다이아입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빨간 펜,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무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모멘텀의 시그널들은 빨간 시그널들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11월 들어와서도 여러분들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 다이아가 파란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고 빨간 선과 빨간 시그널이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다이아로 상승으로 이때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 이런 파란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다이아 자체가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바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응을 하셔야만 앞으로 시장에서 추세를 먹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제 이쪽에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전체적으로 양봉들, 음봉들 크게 흔들렸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자리들이 되겠죠? 이 자리를 이제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가야 되려면은 조금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오늘 같은 날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1차 목표가 17,000원 또는 그 이상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고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를 좀 기다렸다가 네. 다음 목표는 여러분들께 19,500원 이쪽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자리들이 됩니다. 여기 이 구간들을 이제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를 가지고 2만 원 내지는 지난번 시고가 나왔던 뭐 2만 5천 원, 3만 원을 향해서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또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매직 솔루션을 통해서 또 저희가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는데 일단 2차 목표가 19,500원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유효한 전략 함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매직이, 이 매직 솔루션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 오전에 오전장에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들이 개장 전에 준비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고 어떤 업종이 종목이 올랐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고 오늘은 또 내가 어떤 섹터나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것을 제가 무료로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간략하게 오늘의 전략과 또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을 16가지 매직 패턴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날 여러분들 어떤 종목 엑스게이트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도 종목 드린 종목들 견조한 모습들을 잘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출근 준비하시면서 또 아침 준비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서동구의 매직 솔루션을 이용한 아침 방송 노란통만 입장을 하시면 자동으로 인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라도 손가락 운동 한 번만 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포털 사이트에 투코스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가장 상단에 하나의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페이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은 초록색 칸이 보이실 거예요. 무료 방송하고 초록색 칸이 있는데 방송 예정 클릭하고 방송 시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또 소장님의 강의도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는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2023년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며칠 남았고 안 남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같이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거두셔야 되겠죠. 제가 이데일리 입성하면서 상반기 베스트로 선정이 됐고요. 또 한 해가 가면서 2023년 연간 베스트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감, 무거움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고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30여 년 동안 주식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공략하는 1인자가 접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그래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약속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라도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매직 솔루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도 무료 체험을 하시면서 시장에 보는 눈 그리고 종목을 보는 눈 종목의 원칙,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우 나는 기계치예요. 나는 뭐 컴퓨터도 몰라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다 여러분들 설치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HTS보다도 더 쉽습니다. HTS 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증권사 프로그램만 보시고 주문만 넣으실 줄 알아도요. 아주 쉽게 이것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다.
복잡하게 일봉 뭐 여러분들 캔들에다가 이평선에다가 거래량에다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양봉이 뭐예요? 음봉이 뭐예요? 왜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그죠? 아, 지금 빨간 다이아구나. 아, 빨간 다이아가 좀 작아지고 있네. 파란 다이아구나. 어, 파란 다이아가 자꾸만 커지고 있네. 어, 파란 다이아가 좀 작아. 아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보여드렸죠? 빨간색이었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인데 다행히 작아지는 모습이었죠. 어, 캔들은 오늘 상승하면서 양봉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 때나 쫓아가서 빨간 다이아가 있다고 무조건 삽니까? 파란 다이아가 있다고 무조건 매도합니까, 여러분들? 그 매수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의 이 시그널 라인들, 선이 있죠? 처음엔 다이아만 여러분들 제대로 구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게 빨간 다이아면은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다이아는 빨간데 오늘 전개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종목의 일봉, 캔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어떤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나타나는. 어, 그것은 음봉인데 이거 뭐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추세를 나타내는 다이아가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그널들이 빨간 시그널이냐 파란 시그널이냐.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변하느냐.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변하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게 이 이격과 레벨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설명해드리면 머리 아픕니다. 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6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종가 고가 기준으로 31%가 넘는 지난번에 1차 목표가 가볍게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당연히 마감 이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12월 7일 날 아침에 시초가 대전 시초가 이하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은 거죠. 이 화면이 당시 방송했을 때 이 종목의 위치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급등을 한번 이때 여러분들 2차 전지주들 일부 종목 상한가도 들어갔던 공매도 중단한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6일 날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때 물리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조금 복구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매직 솔루션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제가 이날 추천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했나요?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때 왜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래가 실려주면서 이러한 양봉 꼬리까지 달리는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아가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잖아요. 파란 다이아. 이 원리는 나중에 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언제 이제 하면 됩니까? 그날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드디어 선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파란 선에서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 그리고 양봉. 이러한 모습으로 전환된 이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추천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왜? 이격도 벌어졌죠. 이 직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게. 저는 얍삽해도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 제가 자 이제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13,620원에 매수 조금 뭐 13,700원, 800원은 사실 수도 있었고 그렇죠?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왔던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는 구간. 예. 여기서 추천해 줬으면 좋았죠. 그런데요. 여기보다는 더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제가 이 11월 달에도 이런 종목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아가 빨간 다이아가 전환되는 시점.
이렇게 전환되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시그널도 다시 돌아서 주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그랬죠.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빨간 시그널이 났지만 여기는 하락 기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빨간 다이아에서 이런 자리가 1차 매수하는 자리였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놓쳤다. 그러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격과 레벨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벌어질 때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파란 시그널이 나왔죠? 그러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캔들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에요. 자, 여기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들이 나옵니다. 윗꼬리를 달리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매도의 양봉이죠. 그 다음날 올라갔다가도 결국은 음봉으로 또 하락.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다. 맨날 물타기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완벽한 자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1차 바닥, 2차 바닥. 이러한 모습들이 캔들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이격 벌어지니까 파란 시그널 나왔다가 빨간 시그널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예.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30%의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 기다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차의 구간들은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저 자리를 빨리 안착해주고 돌파해야만 2만 원을 향해서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이라든가 또 정보체와 관련된 쪽이라든가 또 태양광 풍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감속기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사실은 투코스 시간에 좋은 수익도 거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 기조가 연출됐다가 시그널선이 꺾이고 파란 다이아 나오니까 주가가 우리가 흔한 말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완만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파란 시그널 나왔다가 빨간 시그널, 파란 시그널 나왔다가 빨간 시그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간 다이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 올라갔다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패턴대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요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빨간 다이아가 약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약해지고 만약에 약해지고 파란 다이아로 꺾이는 모습이면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매도는 보류하시고 내일장에서 이 빨간 다이아가 또는 빨간 시그널이 계속 잘 유지가 돼준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는 거고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 내일 아침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서동구의 매직타임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 상담으로는 신성 ENG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27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년에 실적이 뭐 좋아질 것이다. 최대 실적 전망과 함께 오늘 4%대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은 있는데 실제 주가도 긍정적일까요?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린룸 쪽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서 매직 솔루션을 보는 방법도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캔들은 무시하시고요. 이 시그널 내지는 이 웨이브, 이 바로 다이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때였죠. 9월 초부터 다이아가 급격하게 꺾이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말까지. 자, 10월 말까지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캔들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뭐 흘러내리는 겁니다. 중간에 반등 한번 줬지만은 윗골이 달리고 다시 밀리고 밀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여기서도 반등 한번 살짝 줬지만은 또 밀리고.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변곡점의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하고 이러한 구간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시그널은 빨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초병 보낸다, 입질 매수해본다 라는 위치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70원에 매수하신 게 조금은 아쉽지만 비중 15% 뭐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 1,800원은 지지가 이제 될 거예요. 신성 이제 혼자만 무너지진 않겠죠. 다른 반도체주들이 같이 조정받을 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조정의 폭도 제한적이고 공격적인 매도 어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는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라면 이 제일 중요한 라인들 2,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착을 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2,200원 돌파를 해준다면 공교롭게도 2,270원이신데요. 바로 여기 하단부가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게 2,500원 라인 정도까지는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도 한 2,100원에서 200원 안착되는 걸 확인하시고 네.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2,400원부터 500원까지 일부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 그리고 나머지 또 밑에서 홀딩하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100원 선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고 2,500원까지의 가격 상승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현대로템이고요. 26,85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오늘 조금 폴란드발 이슈가 나오면서 업종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현대로템 여러분들 진단을 한번 하면서 네. 모양이 지금 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홀딩하셔도 됩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이아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시그널이 지금 이제 꺾이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개파락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전 정부에서 했던 거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국가와의 문제긴 한데 제가 여기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체계적인 위험이다. 어떤 특정한 돌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중 30%까지 실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때 다시 상한이 있더라도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조금 대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한 10% 정도만 홀딩하시고 지금 매수가가 2,680원 오늘 종가 기준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흐름을 보고 다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공략주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힌트를 받아봤었죠. 로봇, 감속기, 국산화 이런 키워드들을 던져주셨는데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SPG자가 아니고요. 네, SPG입니다. SPG, 네. 네. 협동과 산업용 로봇, 이제 정밀 감속기, 국산화의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23년이죠. SH 감속기를 오히려 첫 해외에 수출하는 이런 쾌거도 이루어졌습니다. 올 3분기까지는 매출이 좀 감소되는 전망치보다도 부합되지 못했는데 내년이 매출과 실적단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회사의 오너의 따님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음식물 처리기라고 있습니다. 카라라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14일 날 선물옵션 동기 만기를 끝나면서 종목별 편출입들 여러분들 아시는데 바로 코스닥 150에 시총 7천억짜리가 이제 150에 신규 편입이 되죠. 공매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편입이 될 경우에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쪽에 코스닥 150 편입에 따른 수급 개선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 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요 구간들이었었죠. 요 9월 달에 로봇 관련주들이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요 과정들을 보이면서 이때 거래도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받는 과정인데 재미난 모습이요. 요 2만 8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이탈됐다가 쉽게 안 무너뜨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우상향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서 지지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여기에 거래들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좀 더 실려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목이 4만 원을 향해서 다시 또 쉽게 넘어가는 이 모습들이 나왔을 텐데 잠깐 거래 좀 실려주면서 윗골이 은봉으로 밀려버렸단 말이죠. 바로 이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뭐 그냥 편하게 2만 8천 원만 깨지지 않으면 대응하시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위험 구간도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가를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점이었다 3만 1,500원. 이거를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다시 2만 8,9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아, 나는 거기까지 버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 매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버텨준다라면은 오히려 이 직전에 고점 때 연출됐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3만 8천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바로 디딤발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1차 목표가 3만 8천 원 그리고 이탈가 3만 1,500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내일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하 자리에서 공략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SPG였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로 3만 8천 원 선, 그리고 이탈가는 3만 1,5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방송 전에 또 미리 소장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미리 만나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노란톡만 입장하시면 방송 전에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16가지의 패턴들 그리고 오늘의 전략과 관심 종목들 같이 오늘 말씀드린 또 SPG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저희 화면으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걸 토크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저희는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